안녕하세요. 모던주부입니다. 욕실 공중부양 아이템들은 욕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하지만 돈 들이지 않아도 욕실이 쾌적해지는 아이디어도 있어요. 욕실에 활용하면 좋을 만한 노하우 5가지를 소개합니다. 면도기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? 면도기 거리를 부착해줬는데도 자꾸만 바닥에 나서 살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았네요.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어요. 이제 면도기 거리에 돈 들이지 말고 피자 세이버를 활용하세요. 감성적인 화이트 컬러에 최소한의 구조로 통풍이 완벽한 욕실용품으로 변신해요. 피자 세이버를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해요. 글루건을 이용하면 울퉁불퉁한 타일에도 문제없이 붙일 수 있어요.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인 초간단 면도거리예요. 욕실 인테리어에도 좋고 면도기도 안정적으로 잘 걸려요. 사용 후 물기 흥건한 면도기 보관에도 최고예요. 피자 세이버 때문에라도 오늘 피자 먹어야겠죠? 일반 펌핑 용기는 공중부양 홀더가 잘 맞았는데 거품형 용기는 홀더에 안 맞아요. 비누 홀더에도 올려보고 유리 선반에도 얹어보지만 사용이 불편해요. 사용 후 물기 흥건한 바닥을 보면 또 스트레스고요. 이럴 때 돈 들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있어요. 용기 바닥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굽을 만들어줘요. 물때 방지를 위한 거니까 딱 네 군데만 만들래요. 굳으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. 세면대 위에 놓으니까 핸드워시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. 미끄럼 방지 효과도 있어서 펌핑 시 안정적이고요. 손 씻고 나서 보니까 핸드워시 주변도 물기가 흥건해요. 하지만 핸드워시 바닥 뽀송한 거 보이시나요? 꼭 해보세요. 칫솔은 간단하게 소독해요. 준비물은 비닐 장갑과 가글입니다. 손가락 부분에 소량의 가글을 부어주세요. 가죽 수에 맞춰서 부어주면 되겠죠? 각 손가락에 칫솔 하나씩 담가주세요. 2주에 한 번 30분씩 담가주세요. 햇볕에 말려서 보관해주면 소독 끝! 변기 사용 후에 뚜껑을 닫을 때는 바로 손을 씻으니까 괜찮아요. 그런데 뚜껑을 올릴 때는 상황이 좀 다르죠? 뚜껑 만진 손으로 옷을 만져야 하니까 찝찝해요. 이럴 때는 집에 하나쯤 있는 큐방을 이용해 보세요. 카드링을 큐방에 끼워주고 그대로 변기 뚜껑에 흡착시켜 주세요. 고리를 이용해서 뚜껑을 올릴 수 있어요.
욕실 배수구멍 한 번이라도 꺼내봤다면 그 날카로움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동안 손 안 베인 게 기적이에요.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주세요. 케이블 타이를 배수구멍 고리에 넣어서 고정해요. 원하는 위치, 원하는 크기로 조절해요. 남은 끈은 잘라주세요. 티도 안 나게 나 혼자 편리한 손잡이가 만들어졌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